아, 저는 사실 지금 오늘 너무 기대돼요. VCR이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사실 김보성 씨의 눈물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요? 네. 김보성의 눈물에 처가살이가 진짜. 오, 정말 웃었어요? 아, 궁금하다, 진짜. 아, 김보성 씨. 아, 진짜요. 진짜 저는 오늘 이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근데 사실 강미영 씨가 표정이 계속 안 펴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네. 우리 자기야를 보셨는데 우리 강미영 씨 안 계실 때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화사방을 조금 예 질책을 했는데 그걸 TV 보시면서 막 격분해가지고 질책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저는 그걸 얘기한 거죠. 표정이 그러시는데 빨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지금 내가 없어. 지금 내 눈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 저만 보세요. 야, 야 오늘 눈 너무 웃었다. 오늘 눈 너무 웃었어. 아니, 아, 나도 지금 앞이 안 보여. 아니, 너무 내려앉았어. 너무 무거워. 아니, 오늘 정말. 나 안 보여, 지금. 눈에 뵐는 게 없는 방송이라서 지금 조심하세요. 내 겁낼 게 없어요, 지금. 손톱밖에 안 보여, 지금. 어머니 나오셨네요. 아이고. 아유, 어서 오시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소울인가요? 아유, 너도 왔어? 여기서 데리고 자려고? 아유, 얘가 잘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 몇 개 따더니 데리고 왔어? 아니, 얘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바람 쏘여야지. 그 가둬놓으면 애가 죽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거지. 아유, 참 지금 잘 만났네. 아이고.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아유,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내 죽을 뻔했네. 얼굴이 어때요? 아이, 미인 됐지. 미인 됐지. 리? 아, 근데 진짜 이쁘셨어. 진짜 이쁘셨다. 진짜 이쁘셨어. 얼마나 아팠는데. 아니, 그럼 또 뭐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래, 아프다고. 나는 그렇다 치고 네. 다이어트라 그러는데 다이어트는 안 되고 고민이 돼가지고 네. 걷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발목이 아프네.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살살 하셔야지. 아니 아침에 어때요 발목은 그래서? 어? 발목은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발목보담도 여기서 여기가 꽤 아프네. 불편하죠. 신발 같은 게 잘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붙이지 마시고요. 좀 덜 걸으세요. 감소방은 좀 몸은 어때? 아유 죽겠어요 아주. 감기 몸살 안 나서 아직도? 아 대충 다 나왔죠. 대충 다 나왔는데. 장모를 좀 젊은 장모를 만날 걸 좀 잘못한 것 같아. 장모를 젊은 장모를 만나려면 마누라를 젊은 마누라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답이야. 가만히 있어봐. 아유 긁혔다 보다가. 자네가 좀 해서 먹을 게 있어. 뭔데? 그 뭐야 이거 오징어는 어떻게 먹을까? 뭐요? 오징어. 오징어 데쳐 먹으면 되죠 뭐. 물이 하도 좋길래. 오 새우 있네. 어. 잘 사오셨어요. 새우 부쳐 먹을까요 지난번처럼? 아유 그 언제 해서 부쳐? 금방 하죠. 여기 유튜브는 골뱅이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먹지 언제 그것도 부치냐? 유동근. 혹시 배고프냐?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우리 저 독수리가 따라와서 좋다. 나머지 오징어하고 좀 데치세요. 자네 때문에 내가 이 발등이 이렇게 됐어. 아유 발등 아파갖고는 괜찮아요. 아니 이제 이게 치료해야 되거든. 아니 냅두면 다 가라앉아요.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 몇 년 동안 운동을 안 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아픈 예가 없어 이렇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런 자네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살 빼라고 하니까. 네. 신랑, 그러니까 살이 오기 며칠 전에 급속히 하는 거, 이걸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고. 벼락치기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살이 오면은 이제 말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렇게 예, 부작용이 나고. 뭐가 이제 빨리. 야, 이거 진짜 잘하시네.